예, 전주 열린교회 조원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입니까? 사랑의 쌀 그 나눔 개소식? 네. 예. 어제 전주 덕진 2지부 발대식 및 사랑의 쌀도 개소식을 저희 열린교회에서 어저께 시행했습니다. 예. 이 지금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네. 네. 이제 저희 교회는 아직 규모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참대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용기를 갖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열린교회 성도들이 매주 토요일이면은 쌀을 1kg씩 이렇게 만들어서 뒤지에다가 창고에다 놓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끊이지 않고 지금 현재로는 평소에 매일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침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사역을 하시려면은 이제 사실 또 재정이 문제인데 이제 어떻게 또 재정을 충당을 하실 것인지. 물론 아무래도 남을 섬기게 두면은 그렇죠. 물질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아직은 빈약하고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조그마하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창대할 걸 믿고 CMS 계좌도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사랑의 쌀 나눔에 개설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성도들이나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한 부자당 만 원씩도 이렇게 하고 가고요. 지금 하시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주변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제가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도 여쭤보더라고요. 저희가 쓰리고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요. 쌀뚝도 있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야채를 좀 무공예로 저희들이 길러가지고 상추 같은 거, 시금치 같은 거 한 끼씩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봉지에다 포장해서 놓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자기 집에 누가 가져왔는데 저희는 먹지 않으니까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하시는 분도 그런 있더라고요. 있구나. 네네.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넣어놓고 공유하고 있어요. 대상은 뭐 누구라고 특별히 할 수가 없고요. 누구나 누구나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 코로나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보조를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계시는 분들은 보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도 힘든데 부모님을 또 못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제가 결단하게 된 동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 가져가고 또 함께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교회 목사님 개척은 언제 하셨는지? 제가 여기서 지금 14년 되었습니다. 14년? 네네. 14년. 그러면 목사님 목회를 하게 된 배경이 또 뭐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가 보니까 섬김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러세요? 네네. 저는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고향이 어디셔요? 저는 여기 삼례예요. 삼례? 뭐 되시나요? 삼례 동북교회 다니셨나요? 삼례 제일교회. 제일교회? 제일성결교회? 삼례 제일교회 최학성 목사님 고인 되셨는데 통합치이세요. 통합치. 거기에서 제가 목요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이렇게 전주 지역에서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예.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예. 정말로 은혜롭고 예. 감사하고 예. 저 같은 거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 그래요? 예. 감사하고 예. 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코로나 때 그렇죠. 복음을 예. 전하는 게 예. 너무 거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예. 누구나 예수님의 예. 사랑을 증가하고 싶어서 예. 도로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예. 마스크 전도도 하고 저희 예. 성도들이 그렇게도 했지만 예. 그것보다도 일단 예. 예. 현실의 생활에 예. 좀 예.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제가 시작하게 예. 되었고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 이제 제가 제대로 예. 목적을 찾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목회를 좀 했으면 했다. 그 목회 방침?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요. 예. 제가 섬긴 교회는 예. 적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컸죠. 예. 예.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까 예.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개척교회 예. 목사님들께서. 예. 아마 10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배고프시고 예. 면으로만 때우고 예. 식사를 자녀들이 예. 국수라면 고개를 흔들고 예. 목회자 자녀들이 예. 그러한 부분들을 예. 이렇게 제가 자라오면서 그런 것을 예. 보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아팠는데 예.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 예. 저는 주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아, 주는 목회? 네. 예. 가난한 목회는 저는 하기 싫다고 예. 많이 때를 썼어요. 아, 그런데 예. 하나님은 들어주셨는지 예. 개척 당시에 예. 큰 교회에서 예. 저희 교회를 예. 섬기게 됐어요. 아, 섬겨주셨구나. 섬겨주셨는데 예. 100만 원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아, 그랬더니 예. 그걸 받으니까 감사한 거요. 네. 감사하면서 부끄러운 거요. 네. 받아본 것이 익숙하지 아니했고 네. 이제 주의종길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성도 때는 항상 섬겼잖아요. 네, 네.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네. 마치 이제 네. 저희 사부님이 장로님이셔가지고 아, 네. 제가 개척 당시에 네. 이미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받다 보면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예. 받는 입장에서 항상 예. 가난이 떠나지 않겠냐 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말씀이 저의 요즘을 막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그 100만 원을 갖다가 예. 바로 예. 섬기게 됐거든요. 아, 섬겨서 보니까 예.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의 시작에 예. 제가 목회자가 되면은 예. 제가 이제 어려운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할 예. 곳이 없고 예. 사택이 없고 예. 어렵게 이렇게 있어서 예. 이분들을 좀 섬기고 예. 주거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예. 저의 소망이에요. 예.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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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하신 목사님들 예. 주거할 수 있도록 예. 거처라도 예. 조그만하게 예. 이렇게 만들고 싶고 예. 수련회도 하고 싶고 수련관도 아. 지어서 예. 편안하게 안락처를 해서 예. 주님 전에서 예.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다가 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같이 뵙는다면 예. 더 기쁜 일이 없겠잖아요. 예. 그 소망을 예.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놓고 예. 예.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예. 이제 어린 마음이지만 예. 그때는 예. 뭐 여성 목사님들이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예.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 예. 전도사님이 가정을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방문하실 때 보면은 예. 저희 집에 이제 자주 오시더라고요. 예. 오셔가지고 예. 기도해 예. 주시고 예. 또 저희 예. 부모님하고 예.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예.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예. 굉장히 존경심이 갔어요. 아. 그래서 아, 난 나중에 전도사님 돼야겠다. 예. 그 마음을 아, 갖고 있게 되었었죠. 아, 그랬구나. 그때는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예.
제가 성장하고 예. 있으면서 예. 이제 예.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바람에 예.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 그랬구나.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결혼을 예. 하고 예. 이제 예. 또 있다가 보니까 예. 또 어떤 계기에 예. 고난이 오더라고요. 예. 고난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 또 하나님 찾다 보니까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예.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예.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예. 그건 제 생각이었고 예.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었던가 봐요. 저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예. 제가 이 목회길 와서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에 예. 어린 마음에 예. 중등부 때에 예. 세례를 받고 예. 굉장히 은혜를 예. 받았어요. 예. 세례식을 거행을 했는데 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예. 그 많은 사람의 나를 뽑아주셨구나. 예.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예. 너무 감격에 예. 제가 예. 10년, 20년 예.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인데 예. 잠깐에 예.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예. 그걸 잃어버렸어요. 예. 잃어버렸는데 예. 이제 그게 어느 시간이 가니까 깨닫게 예. 되고 예.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 제가 고백했던 일들이 예.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예. 아마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지금 오늘 예.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예. 생각도 듭니다. 예.